사실 그때 12월 달에 뭐 학기를 거의 종료가 됐잖아. 아, 그러니까 끝났는데. 예. 그래서 9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앞산 밑에 벽화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벽화미술관은 대구에 처음으로 살인미술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 서영화가 이명재 선생이 큐레이터로 있을 때 물론 예식장을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제가 거기 개인전이 잡혔어요. 아, 벽화미술관에? 예, 예. 개인전을 잡아놓고 또 결혼 준비를 같이 하려니 뭔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될 사람하고 의논을 했죠. 결혼식 따로, 개인전 오프닝 따로 이렇게 하려면 지금 뭔가 모르게 부담이 많다. 그래서 전시회 오픈 날 그 갤러리에서 그림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라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흔쾌히 와이프가 좋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갤러리에 결혼식을 하고 하객들은 시골에서 와야 되니까 아주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어요. 일반 그 시골 어른들은 예식장에서 식당을 찾아 쉽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갤러리다 보니까 식당 이동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좀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1년간은 와이프와 이제 사글세를 앞산 밑에 그 사글방 세를 얻어서 한 1년간 작품 생활을 줄곧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좀 다녔죠. 1년 동안 괴로움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진짜 이게 참. 그동안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술에 대한 생각, 또 내 작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막상 이제 이게 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의 역할자가 되다 보니까. 그 가장의 역할에 치중하기로 한 게 1년 후에 결정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일단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술 세계에서는 외도다. 그렇죠. 뭐 다른 일을 했다 한다면 다시 돌아온 때와 뭐 까닭. 그 당시가 95년이니까 정확하게 8년 후죠. 2003년, 2002년. 사실 와이퍼가 이제 그때는 이제 미술 교습소를 운영했죠. 그동안. 아. 저 아내께서도 전공자신가요? 예, 예, 전공자죠. 아. 그래서 이제 미술교습소를 약 한 7년, 정확히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그렇죠. 또 스트레스, 또 작업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에 묻혀있는데 표출 못하는 데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술 교습소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었어요. 안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또 저 와이파도 의논을 했죠.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간 저 오래 살지를 못하겠다. 뭐 이거 뭐 죽게 하면 살기인데 그래서 와이파 의논하니까 흔쾌히 또 그럼 작업을 해라. 내가 미술학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일단 허락을 했어요. 했는데 또 제 역시 와이프 혼자 뭔가 모르게 이제 경제생활을 하게끔 놔두고 또 내가 작업을 한다는 게 좀 저 가장으로서 또 좀 자존심 상하고 해서 같이 그만두자. 어쨌든 내가 작업을 해서 작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는 뭐 애가 아직 어리고 애가 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고 이래서 이제 미술을 같이 그만두고 저는 이제 작업실을 구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죠.
이제 그동안 조금 모았던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 공간을 사게 됐죠. 지금 현 작업실 공간. 아, 그래요? 예. 예.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셨군요. 예.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로 대출과 함께 그냥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산 지 꽤 됐죠. 18년 정도 됐죠.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덜 제가 가슴속에 가지고 왔던 게 그 대학원 시절, 학창 시절에 가졌던 나만의 어떤 실험적인 미술에 대한 고민. 이거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또 자라왔던 환경 속에 묻어놨던 그런 열정들이 내 손을 통해서 표출되는 게 저는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작품을 꼭 하리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꿈꿔왔는데 그게 이제 결혼과 동시에 뭔가 멈춰있는 시간을 오래 있다 보니까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작업실을 구하게 된 거죠. 작업실 구해서 이제 옛날에 가졌던 열정들을 다시 끄집어내려니까 약간 오랜 시간 공백 기간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왔던 그동안 또 작업을 전시를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 동안 제가 스케치나 어떤 드로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자 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꿈꿔왔던 일들을 펼치니까 제가 너무 진을 뺀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랫동안 그 생각하고 묻혀왔기 때문에 그게 재료를 만지거나 또 새로운 그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크게 감흥이 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주로 설치 미술이나 제 몸 모션, 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 잔재들을 모아서 이제 작업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이제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뭐 야외 나가서 논바닥을 덮는다든지 또 뭐 물감을 몸에 뭐 입혀서 내가 조각이다 하는 걸 몸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숨김 어떤 숨김으로 해서 뭔가 또 더 강하게 표현되는 크리스토 작품을 보면 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포장을 해놓으면 그 포장 안쪽에 내용물이 궁금해서 더 그 물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박제를 하잖아요. 박제. 박제를 하게 되면 이건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박제를 하고 내용물을 드러내고 이러는데 그 박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작품은 영구 불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전엔 옛날에 좀 있었어요. 물론 일회성이 강하지만은 그러려면 뭔가 포장을 하고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석고로 모든 물체를 감싸서 숨겼어요, 사실. 그 나무, 사람의 옷, 짐승, 뭐 우리 오브제들. 이걸 아예 석고로 덮어버렸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형체가 무엇인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죠. 약간의 뭐 튀어나온 부분이나 살짝 이게 추측에 불과할 정도로 예를 들어 자전거 뭐 에르탄 자전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기물들 이런 것들을 석고로 감싸니까 처음에는 그 선들이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 그 두께를 더하게 되면 그 물체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엔 덩어리만 나고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물체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이게 뭘까 하는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시선의 유혹이죠. 그렇게 다가오게 만들죠. 석고를 덮으면 석고의 점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흘러내린 걸 그대로 방치를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꾸 덮어감으로 해서
시선은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런 작업들을 선보인 게 2000까지 오나요? 18년이면 2002년, 3년 좀. 아니요, 대학원 시절부터 그런 작업을 했죠. 했는데 그게 이제 스톱됐다가 다시 연기를 시킨 거죠. 꿈꿔왔던 그런 작업들을 실험을 하고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광화문이 오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공백 기간에서 꿈꿔왔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열정이 조금 사라진, 좀 김 빠진 그런 상태가 됐네. 예.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벌써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지만은 지금 저한테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도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재의 변화를 주는 거죠. 즉 물성에 대한 변화. 그게 뭐였죠? 이제 그게 이제 석재, 나무, 이제 전통적인 조각 재료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죠. 석재와 나무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예. 뭐 정확하게 막 얘기하면 이제 돌, 나무, 철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조각을 접할 때 나무, 철, 돌 이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한테 감흥이 없길래 다시 이제 전통적인 조각 재료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쭉 해왔던 처음 접했던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좀 발전해왔다면 뭔가 제가 턱 막혔단 말이죠. 하면서 이거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멀리 떨어져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나를 크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한번 더 보는 거죠. 어떤 그때 봐왔던 시각이나 현재 나의 모습에서 그 재료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거죠. 물론 이제 돌, 나무, 철을 이제 지금 아직도 만지고 있어요. 만지면서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행해야 될 깎아내고 붙이고 뭔가 형태를 찾아내고 물성에 대한 고민 또 물성에 대한 그 온도 차이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 예전에 몰랐던 그런 온도를 지금 감상해서 지금 이 시점 현재 방준호가 가지고 보았던 그 물성, 물성의 온도를 옛날에 뭐 어릴 때 유년기 시절에 보았던 그런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의 둥치 나무를 보게 되면 그 학창시절이나 우리 젊은 시절 때 봐왔던 그런 그 나무에 대한 시각, 온도 또 접근 방법이 지금은 좀 더 다르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정 말하자면 그 나무를 어떻게 다룰지 또 그 나무에 대한 그 물성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달라졌어요. 정 말하자면 깎아내고 붙여 들어가고가 아니고 이제는 그 나무의 물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 말하자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최근 들어 좀 흥미로운 전시가 몇 개 한 적이 있어요. 전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실을 구하고 제가 쭉 작업해왔던 그런 일련의 그 전통적인 재료를 다루는 자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거든요. 정 말하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람 그리고 그 물체 즉 조각 재료가 가져왔던 그런 그 기본적인 물성 온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면 지금 제가 지금 꿈꾸고 좀 1년에 요즘 하고 있는 전시가 재료에 접근하는 도구의 방법이에요. 도구. 즉 말하자면 전통적인 조각도, 뭐 조각 기계 이런 것들 떠나서 또 다른 공구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이제 돌 작업이나 나무 작업 또 뭐 철 작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거 밀도가 높게 접근을 했어요. 정 말하자면 용접을 할 때는 용접 방울 하나하나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직접 놓아가면서 이 형태를 만들어가죠.
그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일들이고, 도로 깎을 때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그 형태에 대한 집요한 집중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또 나무를 깎을 때도 그 내가 원하는 형태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정말 하자면 우리가 사물을 그릴 때 극사실, 하이파 이런 쪽으로 굉장히 파고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곧 한계에 오게 된다는 걸 또 내가 느끼자. 이거 파고드는 데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그 접근을 쭉 해왔고요. 그 접근을 조금 이제 멀어서 지금 이제 1년에 요 근래에 대해서 몇 번 전시를 한 그 예를 들게 되면 기존에 나무들이 있다면 그 나무를 구입해서 자연에 던져놔두는 거죠. 그 1년의 시간들을 조금 시간의 때를 묻게 한다나 그 세월의 흔적을 묻게끔 그대로 두는 거죠. 자연 속에 그대로 비 맞고 바람이 불고 얼었다가 녹고 이런 일들의 과정을 저는 지켜봐요. 그 재료에 대해서. 물론 그 시간과 온도와 바람 또 이런 자연의 어떤 형태가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변화가 나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죠. 가해지면 내가 할 역할은 그 변화된 자연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 내 감성에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한 6년 동안 또 저 앞에 재놨던 나무를 끄집어 내봅니다.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그 약한 부분은 떨쳐나가고 강한 부분은 남아있어요. 나무가, 그죠? 옹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 남아있다고. 그 남은 거의 이제 나무의 강한 부분이 살아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에 더 좀 들어가려면 갑자기 강한 불을 이용한다든지 갑자기 강한 에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번 가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형태가 세상에 무슨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만 내가 만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거기에 그 본질의 끝에 대한 그 궁금증 즉 내가 이제까지 계속 형태를 일정한 형태 즉 말하자면 나무 바람 이런 형태에 집중했다면 이제 재료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전시했는 그 작품을 소개하자면 그 나무가 일련의 시간적인 어떤 시간을 겪어오는 나무를 제가 불로 굉장히 고압 즉 말하자면 강한 불로 끓입니다. 굉장히 그 태웁니다. 그 태우면서 약한 부분은 타서 떨어져 나가고 강한 부분은 또 살아남게 되죠. 그때 거기에 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그 나무가 타면서 고유의 어떤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불과 세월의 어떤 온도 차이가 겪어진 나무는 검게 걸려져 가지고 검게 걸리죠. 거기는 또 실내에 들어가야 되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냄새까지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질적인 어떤 나무의 형태, 그 재료가 가지는 어떤 순수한 그 향, 냄새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하고 싶었던 거죠. 각 구청마다 또 문화재단이라는 또 따로 단체 형성되어 있잖아, 그죠? 기존에 각 구청마다 가지고 있던 미술관, 갤러리가 다 있단 말이죠. 수성구, 뭐 서구, 뭐 또 뭐 달성군, 북구, 이런 각 문화센터, 예술회관 안에 속해 있는 갤러리가 있단 말이죠. 그 갤러리에서 전시, 물론 실내 전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 그 갤러리 관계자들은, 실내 전시를 떠나서 야외 공간이 있으니까, 야외 공간에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외 조각전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뭐, 야외 조각하는 작가들을 초대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요 가까운 사는 길에 한번 저희들
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사실요. 넌 소규모로 하니까 이게 파급력도 적고 또 작품들이 너무 또 작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또 관심도도 떨어지니까 이걸 뭐 통합해서 뭐 크게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합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각 지자체 구청마다 하는 걸 보니까 구청에서 사실 타구청과 했던 그 예산을 쪼여내서 뭐 전시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시는 진행은 해야 되겠고 또 통합하기 어려우니까 소규모라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작가들은 한정돼 있고 그럼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조금 내게 되죠. 그렇다면 규모가 축소돼 있고 많이 안타깝죠. 이게 조금 이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야외 조각이 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전업 작가를 꿈꾸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죠. 많은데 제일 크게 부닥치는 게 이제 생활고, 경제활동, 또 나아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작업하는데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그 열정과 어떤 감각을 믿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쉽진 않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난제 있지만은 그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기 돌파구가 생겨요, 사실요. 뭐 어렵게 가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그 돌파구를 즐기는 작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자기한테 좀 집중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믿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작가들은.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가 지금 해하고 있는 예술 활동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용기를 주면서 가면 거기에 아마 위안을 삼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해지는 그 젊은 작가들이 있지만은 들어 포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은 그 미술 학들이 배출되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젊은 작가가 있지만은 많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다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여건에서 작업 활동하게 되면 또 그만큼 작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작업에 대한 깊이가 좀 조금 저해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려운 길이지만은 용기 잃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아씨. 야. 마지막으로. 말 잘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의 큰 시대들과 갈리는 시점에 온 것 같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로나가 그렇죠. 시대를 갈라버렸다. 우리 앞 시대의 선배들은 양차 세계대전으로 시대가 갈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그 시대도 또 끝나고 또 그 이어왔던 시대들이 누구나 다 이제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저거 시대를 맞게 됐는데 조금 거창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조각협회장님 되시니까 이 정도 또 피력을 하셔야. 이 시대의 예술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바뀐 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앞 시대와 지금 달라진. 그 우리 세대 즉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486 세대라 그러죠. 이제 80년대 민주항쟁을 겪고 90년대 IMF를 겪고 2000년대에 코로나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즉 말하면 3차 대전을 겪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예술 즉 극히 주관적인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그 우선 역사성을 떠나가지고 그 하나하나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작품이 자기를 통해서 배출되면 충분히 그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적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 예술가의 역할, 또 작품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히 짐작하게 되면 그 하나의 그, 저, 우리도 대중 속으로 또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너무 지금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반 삶을 영위하는 그 일반 사람들과 뭐 작가들, 예술가들 사이가 조금 갭이 많았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막 차단 나서고 일반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동안 예술가의 길을 걸어왔던 감성들을 좀 전해주면서 좀 인문학적이나 인성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예술가는 좀 자유, 영혼이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그런 감성들이 좀 전해지면 아무래도 이거 굉장히 지금 삭막하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그런 일반 사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참 감히 단언하기 힘든데 제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토대로 해서 새롭고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싶어요. 물론 그 작가들만의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지만은 사실 작품들이 좀 팔려나가고 그 작품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자기 작품이 매매가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되고 자기 집안 살림이 보탬이 되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시점을 봤을 때 꼭 작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작가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창작이잖아요. 그죠? 창작을 통해서 콜렉트에 대한 어떤 의지를 통해서 또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그걸 돌려주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그 제시함으로 해서 주변 예술가들한테 귀감이 되는 또 전반적인 예술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풀어나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즉 말하자면 내가 가야 할 길. 작가의 삶과도 매우 좀 연관된다고 보죠.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권한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가의 삶도 무척이잖아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